김치와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수입산 김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. 연속기획 우리 농식품의 미래를 보다 그 첫 번째 시간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 김순자 대표를 TV조선이 만나봤습니다. 고춧가루에 배즙과 생강, 액젓 10여 가지 재료를 넣고 먹음직스럽게 버무립니다. 한 시간 동안 놔둬야 돼요. 숙성돼가지고 얘네들끼리 맛이 어우러지게끔. 너무 적게 넣어도 맛이었는데.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김치 명인 1호 김순자 대표의 손에서 2시간여 만에 새빨갛고 오동통한 배추김치가 만들어집니다. 아, 다 사람마다 만드는 솜씨가 다 틀리구나. 그래서 맛있는 김치 찾기가 저렇게 쉽지가 않은가 보다. 20년 넘게 김치 외길을 걷고 있는 김 대표는 86 서울 아시안게임, 88 서울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 김치를 제공하며 김치 사업을 육성했습니다. 지난 2004년에는 미 국방성 위생심사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. 고춧가루 색도부터 잔류농약까지 철저한 검사는 기본. 김치를 단순한 밥반찬에서 하나의 근사한 요리로 발전시켰습니다. 종류는 한 300여 가지 종류가 되고요. 그 중에서 주 나가는 제품들은 150여 가지. 특허 출원은 물론 할랄 인증까지 마쳐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김치입니다. 연평균 매출은 한 그 55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. 그중에서 한 25억, 30억 정도가 수출 쪽으로. 하지만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지난해 전년 대비 13% 넘게 늘어나는 등 중국과 일본이 한국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직접적인 뭐 FTA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직접 표현을 못하면 우리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라도 한국 김치와 중국 김치와 일본 김치의 차이는 무엇이다.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민간의 힘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손에서 미래를 담는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 네.